네, 송슐랭 가이드 송님 여러분 수고! 송샵 미영입니다. 오늘 송샵이 할 컨텐츠는요 짜잔! 쩝 키운 바질, 하라바질을 갖고 저번 시간에 바질 페스토를 만들었죠? 바질 페스토를 갖고 바질 페스토 파스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벌써 제가 진짜 씨앗부터 키운 바질이 이렇게나 컸어요. 제가 좀 허황된 꿈이 있었나 봐요. 이만큼 만들어서 피자도 만들고 파스타도 만들려고 했는데 첫 수확이다 보니까 양이 얼마 나오지 않았어요. 쥐똥만큼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파스타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자랑 다른 음식들은 2차 수확 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가시죠. 렛츠 기릿! 일단은 이거 치워주시고 이거는 이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네. 이거로 이제 이걸 만든 거기 때문에 놀랄 수도 있어요. 얘가 이거 보고 놀랄 수도 있어요 지금. 네,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우, 짠. 파스타에 꼭 들어가야 되는 마늘, 파스타 면, 올리브유. 전 한국 사람인가 봐요. 비비고 김치볶음 이렇게 준비해줬고요. 재료 손질을 할게요. 와, 진짜 힘들게 키웠는데 진짜 고작 이거밖에 안 나왔어요. 진짜 한 스푼 마늘은 한 다섯 알 정도 넣어줄게요. 2인분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뭐 마늘 손질은 프로죠. 네, 마늘을 얇게 편을 내줄게요. 이게 또 식물 키우는 게 또 소소한 행복이거든요 여러분. 바질 심기 도전하셔서 또 맛있는 음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는 빵에 찍어 먹어봐야지. 자, 그러면 바로 마늘 한번 튀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팬을 두 개 쓸 거예요. 한 팬에다가는 면을 삶아줄 거고요, 하나는 이제 마늘하고 재료를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짠, 올리브오일 많이 넣어줍니다. 그리고 팬이 완전히 달궈지기 전에 마늘을 넣어주세요. 너무 달궈지면 마늘이 익지 않고 타거든요. 요즘은 이렇게 1인분씩 포장이 돼 있더라고요. 오늘 2인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인분 투하. 크, 멋있죠? 자, 어느 정도 마늘의 색깔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이제 새우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짠! 물기가 너무 많으면 튈 수도 있으니까 물기를 제거한 새우를 넣어줍니다. 불을 엄청 약불로 줄일게요. 파스타 면을 알단테로 드시고 싶으신 분은 한 7분, 아니면 한국 사람들은 좀 푹 익힌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한 10분 정도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기름은 완성이 됐고요. 일단 좀 숙성이 된 바질 페스토 한번 맛을 봐볼까요? 궁금한데 제가 만들고 바로 먹었을 때 너무 맛있었거든요. 너무 맛있다. 와, 소스 만들 필요가 없어. 그냥 이것만 내면 돼요. 이게 알단테야. 불을 다시 켜주시고 넣어주세요. 오케이, 막 저어주세요. 면수도 조금만 넣어줄게요. 이제 대망의 바질 페스토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하! 일단 맛을 보면서 한번 넣어줄게요. 크게 한 스푼, 두 스푼. 한번 맛을 보고 추가해도 되겠다. 와, 확실히 수제 바질 페스토라서 그런지 진하네요 맛이. 야, 내가 힘들게 키운 바질이 여기 다 들어가네. 핑크솔트 살짝 뿌려줄 거야. 됐습니다. 이렇게 딱 파마산을 잔뜩 뿌려줘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진짜 50일간의 대장정, 제가 힘들게 키운 바질, 하라바질로 만든 바질 페스토 파스타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아우, 생각보다 너무 이쁘게 나와서 다행스럽고요. 자, 그럼 제가 먹고요 시식평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냄새는 진짜 바질의 그 풍미가 가득합니다. 엄청 꾸덕꾸덕해요.
김치가 빠지면 섭하죠? 아, 이런 거 맛있어. 살짝 촬영 때문에 시간이 좀 돼서 식어서 조금 살짝 뻑뻑해졌거든요? 근데 그 김치가 완전 보들보들하게 바꿔주네요. 오, 맛있다. 아, 김치 꿀맛이다. 여기 바질 페스토가 좀 남았거든요? 이거를 빵에다가 발라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숙성이 됐기 때문에 저번 맛이랑 좀 다를 것 같아요. 와, 진짜 맛있어. 드셔보자. 진짜 맛있죠? 와, 이건 찐 반응이야. 이게 왜냐면은 비싼 재료가 다 들어갔군요. 이 바질 페스토에 국산 자시 들어가 있고 진짜 맛있죠? 어때요? 맛있죠? 그쵸? 맛있습니다. 파라바질 너무 맛있네. 솔직히 이 파스타보다 그냥 바질 페스토 자체가 너무 맛있어. 와, 양껏 발라서. 아, 싹싹 긁어 먹어야지 이거. 아깝다. 제가 순지르기 했으니까 다음엔 더 많이 재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많이 해서 다양한 음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정말 고생해서 키우고 재배한 바질을 갖고 바질 페스토를 만들어서 파스타를 만들어 봤는데요. 너무 맛있었고 다음에는 좀 더 많이 재배를 해서 다양한 요리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손님 여러분, 안녕!